아까 방금 전에 그 찹쌀을 어제 저녁에 오늘 김장 봄김장 하려고 불려놓은 찹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한 바가지 정도 남은 것을 그 약식을 하느라고 약식을 하려고 그래요. 한 바가지 정도 남는 그 찹쌀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쪄냈어요. 이렇게 꼬두밥을 쪘어요. 찍은 거에다가 이제 설탕, 황설탕을 조금 넣고, 꽃감 좀 넣고, 또 해바라기 씨하고, 또 호두도 넣고, 벨리를 좀 넣고, 또 이게 은행을 넣고, 땅콩도 좀 넣고, 여러 가지 견과류를 넣어가지고, 이제 이걸 간장을, 우리는 그 카멜레온 색소는 안 넣어요. 집에서 가족끼리 먹는 것은 깨끗하게 맑게 간장으로 약간 간 맞춰 가지고 쪄낼 거예요. 아주 맛 좋은 약식이 되겠죠. 언젠가 너무 약식이 먹고 싶어서 장에서 한번 사서 팩을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고 이상해서 우리 저기 가족이 우리가 내가 하는 이 약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사 먹어보고 우리 약식이 좋은 약식이란 걸 알게 됐어요.